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화 Window to the World, 세상을 향한 창, 이 영화를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는 마르틴 신퀘드라는 네덜란드 영화 감독의 영화입니다. 지금 여주인공 포토 저널리스트가 악몽을 꿨는데요. 전장에서 쫓기는 장면이었죠. 윈도우 투더 월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포토 저널리스트가 지금 보시는 이 전쟁 통의 그 사진 있잖아요. 이런 걸 찍어갖고 보도물에 커버 사진으로 내놓습니다. 커버 사진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지금 물을 따르고 있잖아요. 네, 물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컵을 잘 보세요. 컵을. 컵을 보시 지금 이제 필름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죠. 포토 저널리스트만이 알수 있는 부분이죠. 이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여기 보세요. 컵을 보세요. I shoot people for a living. 나는 생계를 위해서 사람을 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사람을 찍는다. 그런 말이죠. 이게 자막을 넣는데 지금 원본 영상이기 때문에 한글 자막이 안 나옵니다. 시네허브 사이트 cinehubkorea.com 시네허브라고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거기 가서 Window to the World. Window to the World라고 제목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윈도우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윈도우. 윈도우 검색을 하면은 영화가 나옵니다. 영화의 곳곳에 숨어 있는 거 모든 걸다 해독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상사 편집장일 거예요 아마. 이 상사가 저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잖아요. 이 일종의 장치인데 마지막에도 그 자동차의 창문이 열렸다 내렸다 열렸다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창문이라는 것이 하나의 주된 이미지로 포토 저널리스트가 사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보도 내용에. 보도 내용이 얼굴인데 그런 포토 저널리즘이 하는 일이 세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방 안에서나 실내에서 밖에 세상을 보려면 창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토 저널리즘도 세상을 향한 창문이다라고 이 편집장은 항상 강조를 해요.
이 영화에서 steeds hetzelfde verhaal in een ander jasje. Ik zou zeggen dat raam nog wel een keer dicht. Het is angst die wij verkopen, Otto. Niet het verhaal zelf. Laat staan een oplossing. En daarbij die angst. En 지금 나오는 말은 네덜란드 말이죠. 자막은 영어고. 이제 한글 자막 보실려면은 영어는 한글 자막 보실려면은 시네부 들어가셔갖고 우측 하단에 실시 누르시면 그 자막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덜란드 말 할 줄 아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은. 지금 여자가 찍은 사진이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하니까 이 여류 포토 저널리스트는 아주 경악을 합니다. 당장 차 바깥으로 나가라고. 예, 상사는 칭찬했다가 도로 욕을 먹죠. 다시 나가서 그걸 뺐습니다. 지금 이게 몇 분짜리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분짜리군요. 예. 그래서 이 여자는 다시 차를 타고 가던 길을 갑니다. 상사를 밖에 내놓고. 이제 여자가 오열을 하죠. 왜 오열을 하는가 잘 보세요. 이 전장에서 쫓기면서 상사랑 쫓기면서 이 장면이 판타지인지 실제인지 그게 영화에서 묘미인 것 같아요. 실제를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판타지인지를 그 경계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폭탄이 터지고 나서 이 여류 포토 저널리스트가 발견을 하죠. 오토라는 상사가 죽어 있는 것을 폭탄을 맞고 지금 오토 상사는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여자아이를 발견을 합니다. 이 여자아이도 포탄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요. 상사는 죽어가고 있고 그렇게 고집스러운 상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여자아이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죠. 피를 흘리고 있고 카메라를 바꿨네요. 니콘에서 프락티카로 직업 여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카메라를 쓴 거예요. 참 대비가 되는 장면인데요. 이 여아는 정신이 멍한 상태죠. 여기서 오토 상사가 We are window to the world 그러면서 그 여아의 사진을 나타나면서 지금 이 여류 저널리스트가 우는데 자신의 모순된 모습과 이런 것에 갈등을 갖는 거겠죠. 근데 이 오토 상사는 아까는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차 안에 나타나서 창문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장치, 창문이라는 장치를 부각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What we need is a journalist that monitors
deconstructs and counters propaganda. What it needed is what I would call real journalism. John Filge라는 다큐멘터리 작가 겸 저널리스트가 한 명언이죠. 영화를 보면 이렇게 엔딩 크레딧을 잘 안 보게 되는데요. 좋은 영화 있으면 어떤 사람이 만들었나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네덜란드 영화입니다. 헤트 데르 데 벨드. 네, 이상으로 윈도우 투 더 월드 영화를 같이 감상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상념들을 여러분들한테 나타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